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 이 세상 살아가면 영지인생에 영들과 늘 만납니다. 하나님 천사들이 여러분 찾아와서 주를 믿는 사람들은 돌보죠. 그러면 그렇지 못하면 세속의 수가 있어 귀신이 와서 따라 붙습니다. 같이 옆에 들어붙거나 어깨에 올라타서 걸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시고 몸짓고 피 흘려 대소의
우리를 위한 대가를 지불한 이상 어찌한 일이시도 우리는 마귀에게 양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이 이방의 도시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는 역사와 베푼 은혜에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는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라는 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장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많은 여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에 유명한 것은 여자들이 귀신에 가득 차서 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그런 한 업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젊은 여성들을 고용해서 젊은 여성이 예언을 하게 해서 그 예언을 받고 돈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따라하면서 시장터에 그만 나타나면 후닥닥 이 자리에 뛰어나와서 이 사람들 누군 줄 아느냐,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제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이다. 그들이 주를 믿으면서 그러면 좋겠는데 주를 믿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복음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바울 선생은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서 그 귀신을 보고 이 귀신아 그 여자에서 나오고 들어가지 마라. 기분 좋게 귀신이 뛰쳐나갔습니다. 귀신의 세계는 아직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권세를 줬습니다. 바울만 권세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 은사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남의 귀신 쫓아내는 것도 급하지만 자기에게 붙은 귀신 쫓아내는 것이 시간이 바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가 들어오라 귀신 보고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아주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그 고용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귀신이 나와버렸으니까 다시 재산, 재물도 못 쳐요.
점쳐서 돈을 벌어 살던 사람들이 모여와서 바울과 실라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돈을 많이 써서 이들을 고용했는데 너희들이 쫓아냈으니까 쫓아낸 비용 내놓으라. 그래서 비용을 안 내놓지 않으니까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운데는 잘못하면 돌로서 때렸습니다. 죽을 때 돌로서 때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을 고용해서 성 밖에 끌고 나가서 죽으라고 돌로서 때렸으니 돌 무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우리 도시 오지 말라고. 그리고 바울은 죽은 줄 알고 좀 저 때렸으면 맞아 죽었을 것인데 죽은 줄 알고 이제는 다 나왔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이것을 보고를 받고 심판을 내리면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튿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바울과 실라를 심판하고 판단하려고 한밤은 옥중에 갇혀있도록 했습니다. 옥 안에도 구분이 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에 붙잡혀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사형언도를 받은 죄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구중만 되고 나는 그런 죄수도 아니야. 또 보통 기합을 먹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은 죽이기도 하니까 사형언도를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그는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무슨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해도 미리 들어와 있던 죄수들이 조용히 되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잠이나 자라. 우린 되기 싫다. 왜 기도를 말하냐.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듣고 있는데 아주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이 죄수들이 반항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용만 좋아야 된 것도 아니고 아주 말 음성이 듣기 더 좋고 참 인기가 있는 사람이십니다.
말하는 것이 듣기 싫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말하는 건 말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총회장인 때 우리 총회가 500개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교회 재산을 많이 양성을 했는데 확실히 기분 좋게 한 사람이 있어요. 교역자 연수를 하고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예 말이 듣기 싫은 사람이 있지만 말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 잘 됩니다. 듣기 좋아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팔아도 요사에는 과일이 많으니까 과일을 잡수고 가라고 하면 저 봐라 과일보다 더 맛있는 말이네. 그리고 말소리를 듣고 장사를 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그들의 말을 듣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우르릉 우르릉 흔들흔들 전들흔들 집이 흔들리는데 아 무서운 지진이 나서 옥토에 사람들이 서지 못할 정도로 땅이 흔들리니까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그 옥에 갇힌 사람들이 초라하고 다 호랑이에 차게 되는데 우르릉 소리가 나면 시작해서 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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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냥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묶여있는 철호랑에서 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죄인들이 아주 놀라서 자빠지고 그러나 도망을 치진 않았습니다. 바울을 실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왔던 그 간수장은 죄인들이 다 도망을 친 줄 알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봐니까 자살해야 되겠다고 칼을 뽑아서 자살을 할 때 바울이 이 사람아 간수장 우리 안 죽었다 우리 착한 죄인들이 되어서 우리는 당국의 허락 없이 세월왕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불을 켜달라고 마음을 치고 뛰어서 바울과 실라에 왔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방 글을 읽으면 아이고 참 쫄짜다 쫄짜다 그런 간수장이면 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쫄짜로 죽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 쉽게 낙심되어서 자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 허락 없이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살하라고 하죠. 그런 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 자살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처지하면 안 되지요. 그 바울과 실라는 더 담대하게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들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감사 찬송을 음악 듣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있어요. 철우랑에다 벗어진 것도 모르고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실라가 바울이 노래도 꽤 잘 했는 것 같아요. 바울이 노래를 잘한 것 같아서 나도 노래 소리에 좀 본을 따 그들처럼 노래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외국에서는 폴 쪽으로 바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노래 잘할 줄 알고 그래서 폴 쪽이라고 하는데 노래를 더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또 그 이름을 버린 아주 우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래하고 사람들을 달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언니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틀을 닦고 그 위에 꿈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내가 원하는 바를 그 마음의 긍정적인 터전에 그려야 돼요. 화상 아니면 밭이라고 하죠. 여기에다 아름다운 그림, 사업, 연구한 것, 무엇이든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려놓고 늘 바라봅니다. 기도하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면 마음의 꿈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꿈과 믿음 반드시 생겨나야 됩니다.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이 됩니다. 말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꿈꾸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말씀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꿈꾸고 말하고 창조적인 말을 한다. 이 꿈꾸고 믿으면 입술에 창조적인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지으실 때 빛을 빛이 있으라 명령이 내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꿈꾸고 믿은 것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적인 선언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적인 하나님이시야 창조적인 능력이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월이 더 흘러가서 우리가 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창조적인 놀라운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해서 그것으로서 인류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해서 노벨상도 타고 높은 찬사도 됐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고 믿고 말함으로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만 꾸지 말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면 말이 나옵니다. 창조적인 말을 자꾸 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할지어다. 행복의 파동이 다가오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물들과 틀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들같이 범사에 잘되고 테러를 하지 않고 담대하게 창조적인 선언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따라서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 바울 선생이나 신라는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굉장히 자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행복의 파도가 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간수장이 놀래봐가지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 선생이 간수장에게 살려주는 자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제가 쓰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전주주일 와가니까 이게 설교의 표현을 지은 것이 아니냐 되지만 저는 그것으로서 잘 순서를 몰라서 내가 드러버린 것이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지나다니는 돌아다니면서 사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제일 위험한 것은 이방인의 사회 속에서 유태인들이 무서웠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자극동포인
유대인들이 돌로 치면 실제로 죽을 때가 지낸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에도 우리 동포가 무섭습니다. 이웃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무섭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동포가 더 해외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당당히 조심해서 돌에 맞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만 가지고 때리는 게 아니라 또 세월왕도 찹니다. 그들은 세월왕에 차서 거의 들어갈까지 기다렸습니다. 민간의 법을 따라서 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분은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 내 곁에 자꾸 따라다니는 천사입니다. 보시오, 다 박수도 치지 않아요. 당신은 날 따라 날때는 나보고 무슨 색깔을 좋아하냐? 내가 홍색, 주황색, 청색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나에게 홍색, 주황색, 파란색으로 만든 여러 가지 것을 선물로 주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 말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종종 깨우치고 하는데 천사의 말을 듣는데 전번 주와 한 주와 세운 천사의 말을 저는 찾아 들었습니다. 찾는데 저 목사 옛날 나팔 소리였던 음성으로 내 엉덩이를 탁 찾아 내가 깨가지고서 야 어디 있나 보니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가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뒤에 따라서도 모르느냐. 내 말을 사람들이 학시아미울지 몰라도 그렇게 자는 데 와서 깨우고 교회에 나갈 시간에 늦어지면 부탁을 해놓으면 그 시간 내에 잠을 깨워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가 선교사로서 일하는데 천사들이 한 주 사람씩 따라와서 길을 안내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상하신 거 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천사를 통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을 좀처럼 하기 어려운 것은 제가 경험을 안 하니까 안 경험을 남에게 한 것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비를 끊어내서 하나님 기도할 때 알아도 좋은 얘기가 나요. 느낌으로 성령님을 모실 뿐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신사분을 여러 번 만나고 대화도 하고 그런데 같이 음식은 먹지 아니하고 같은 자리에서 자지도 아니하고 어디서 왔는지 호련히 와서 이야기하고 좀 깊이 이야기하려면 사라져버리고 또다 교회 설교하러 나오면 설교 내용을 들으러 왔다고 해서 곁에 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하면 오해를 받아서 날 보고 이단이라고 하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젊을 때는 그냥 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데만 사용했지요. 그러나 이제는 내 나이가 82살, 내가 82살이라고 하는데 내 친구들이 와서 83살인데 무슨 82살이라고 내가 82살 같이 보이지요. 나는 나이를 먹을 테니까 여러분 나이를 잡지 마십시오. 난 여기서 여러분을 내다보면 여러분이 다 그래 젊고 활기차고 참 좋은 애예요. 병은 반드시 교회 가서 고쳐야 돼요. 그리고 범사도 교회에서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돼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민간인들에게 잡혀서 많이 맞고 쫓겨나고 법적으로 세우랑을 차도록 잡혀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것은 그게 천사가 와서 함께 노래 부르는 이 천사들과 같이 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어려운 고비에 닿으면 찬송을 하십시오. 그리고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지진을 내릴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내어 오르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한다. 이게 친구 구원을 주겠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방인 죄수 타운했을 때 너무 기뻐서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 그러므로 심판으로 지진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서 믿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좋아해주는 표시로서 이런 것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이튿날 해방이 되고 자유한 몸이 되어서 선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부탁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안처한 사람이 없지만 반드시 천사가 같이 따릅니다. 하나님 천사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